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여러분들 오늘은요, 제가 쭉 행운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릴까 해요.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행운을 잡고 싶죠? 그리고 모두가 또 잘 되기를 바라시잖아요? 근데 참 행운에도 여러 가지 비밀이 깃들여 있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는 어떤 큰 행운이 오고 누구에게는 참 소소하게나마 오지도 않는 운들이 있고 그런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들을 접하면서도 또 이 운을 자기 걸로 받아들여지지를 못하고 내 걸로 쟁취를 못하고 넘어가는 분들이 많으시죠. 그럴 때 좀 안타까운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럴 때는 올해는 이렇다, 아니면 내년은 이렇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 해 한 해 이렇게 운을 짚어보고 갑니다. 네, 이제 신년 운수도 보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여러분, 그 와중에 우리가 한 해 한 해 살면서 여러 가지 이제 희노애락을 뭐 경험도 하고 이렇게 느끼면서 살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게 반드시 있거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포인트를 잘 잡아야 되는 포인트, 이게 핵심인데요. 그렇게 중요한 포인트를 조금 놓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제 항상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좀 강력하게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숫자 중에요, 어떤 숫자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1부터 10까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각자 좋아하는 숫자가 있을 거예요. 또 사주팔자에도 본인에게 맞는 숫자도 있고요, 맞지 않는 숫자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번호를 뭐 그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집에 이렇게 현관에 비밀번호를 뭐 좋아하는 숫자로 한다든지, 나한테 행운이 되는 숫자로 한다든지, 이렇게 숫자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인간은 숫자에 많이 접하게 돼요. 여러 가지 숫자에, 뭐 핸드폰도 숫자고, 차 넘버도 숫자고, 현관문 비밀번호도 숫자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민등록증 번호도 숫자고, 그쵸? 여러 가지 이제 숫자를 기입을 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 숫자라는 개념은 항상 이렇게 붙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숫자가, 어떤 분들은 뭐 나는 3을 좋아해, 그리고 나라별로도 많이 틀리죠. 중국에서는 또 8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행운의 숫자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자 이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면 일반적으로 봤을 때 외국에서, 서양에서도 럭키 세븐이라고 하죠. 럭키 세븐. 럭키가 뭐예요? 행운이잖아요. 이 7이라는 숫자는 행운을 뜻하거든요. 근데요, 우리 토속신앙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토속신앙, 우리 문화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이 숫자의 개념에서도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거죠. 중요한 의미.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요, 7이라는 숫자를 많이 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뭐 칠성님전 이렇게 말할 때도 그게 7자라는 숫자죠. 그리고 북두칠성, 그게 칠성임. 그 북두칠성도 칠성이죠. 그리고 뭐 예를 들면 7일기도, 뭐 37일기도 이런 식으로 좀 7자를 많이 강조를 하죠. 그리고요, 우리가 이렇게 얼굴에, 우리 얼굴에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걸 칠보라고 하는데요. 그 7개의 보석도 7개예요. 어떻게 7개예요? 눈 2개, 귀 2개, 입 하나, 콧구멍 2개. 이렇게 해서 7개의 보석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칠보라는 표현을 하게 되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7이라는 숫자가 많이 존재를 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살면서 뭐 나는 3자가 좋아, 나는 7자가 좋아, 나는 5자가 좋아 이렇게 하는 거랑 틀리게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7이라는 숫자에 대해서 좀 강조를 해드리려고, 조금 인식을 심어드리려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네, 7이라는 숫자는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도 뭐 7세, 17세, 27세 이렇게 7자라는 숫자가 많이 붙습니다.
근데 이 7이라는 숫자가 붙을 때에는 우리가 인생에 많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떠한 행운이 시작된다.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행운이 오는 시점이다.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 시점이다. 그리고 나에게 기회가 주어질 수도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이 7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에서는 변화나 변동, 그리고 기회나 찬스, 이런 것도 의미를 하지만 완성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7이 의미하는 완성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내 걸로 완성을 시켜. 어떤 일을 완성을 시켜. 내가 추진하는 일, 어떠한 생각하는 일, 그리고 앞으로의 나의 계획, 아니면 나의 운의 흐름이 완성되는 해운년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부터도 우리나라에서는요, 이 7세, 17세, 27세, 37세, 47세, 57세, 이렇게 7자가 붙는 나이대를 굉장히 행운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 나이를 굉장히 중요시했죠. 그래서요, 우리는 성주운이라는, 성주나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주나이라는 게 7세에만 붙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27세부터 57세까지는 7자라는 숫자가 붙는데요. 60대에서는 67세가 아니라 61세 환갑이라는 용어를 써서, 환갑 성준이라는 용어를 써서 우리가 61세 표현을 합니다. 그거는요, 60가짜가 딱 들어차는 해운년이기 때문에 또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67세가 되기 전에 61세에 성준이 발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에 77세에 노재 성준으로 마감을 하죠. 그래서 그 의미도 각각 있는데요.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정말 조금 농경사회가 전반적으로 행해졌을 때, 옛날에는요, 뭐 고려적 시대라고 하잖아요. 예전에는요, 사실은 이 성주운이 지금은 현대사회에서는 27세부터 스타트를 하는데요. 그때는 17살부터 시작을 했어요. 17세부터. 왜냐하면 그때는 또 이렇게 수명도 더 짧았고 결혼하는 시기도 더 빨랐었죠. 지금은 27세도 빠른 편인데, 그때는 뭐 17세면은 다 결혼들 하는 사람들이 많았죠, 어려서. 그래서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서, 시대가 지나면서 이렇게 풍토도 바뀌는 반면에 이런 조금 의미도, 그런 게 이제 나이대도 변화가 조금 생겼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래도 주축인 27세부터 77세 나이대는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나이대를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나이대를. 우리가 이 27살에는 우리가 초년 성준이라고 합니다. 초년 성준. 그리고 37세는 2년 성준이라고 해요. 2년 성준. 네. 47세는 와가 성준. 네. 와가 성준이죠. 그리고 57세에는 대가 성준. 대가 성준. 그리고 61세에는 환갑 성준. 77세에는 노재 성주. 이렇게 해서 이제 끝이 나는데요. 인생을 살면서 여섯 번의 기회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행운의 럭키 세븐. 이 행운이 우리에게는 여섯 번의 기회가 온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인생에서 여섯 번밖에 오는 이 행운의 시기는 절대로 놓치지 말자 이거예요. 그냥 놓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조금 안타깝고 아깝고 조금 후회스럽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면 우리가 한 해 안에 살면서 어떤 운도 오고 또 어떤 재수도 있고 하지만 이런 운과 상반이 되게 너무 포괄적인 운이 오기 때문에, 그 운의 크기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비교도 할 수 없는 운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운을 27세부터 37세, 47세, 57세 이렇게 받아가면서 10년 단위로 우리가 10년 단위를 대운이라고 하는데요. 이 10년 단위를 타고 가면서 여러 가지 운의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는 뭐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의 작용이 어떻게 오냐면요. 첫 번째로는 제가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는 이 성주라는 거는 문서다 이거예요. 문서. 그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문서를 접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문서. 우리가 집을 사는 것도 문서잖아요. 그리고 집을 파는 것도 문서예요. 우리가 살면서 좀 집을 사기 위해서, 평생을 집 한 채 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들을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나 뭐 집에 몰빵을 하죠. 거의 뭐 전 재산을 집에 투자를 할 정도로 집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그래서 집이 곧 재산이에요. 그래서 아파트를 사고 뭐 주택을 사고 이렇게 사고 팔고 하는 거에서 부를 느끼게 되고 부를 누리게 되죠. 어떤 집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도 그 사람의 부가 평가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의 이렇게 의미를 두는 게 재물로서는 집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수많은 문서를 대하는데 그리고 집도 사고 팔고, 뭐 예전에 농경사회 때 예전에는 한 터에서, 예를 들면 한 터에서 뭐몇 대가 살고 하기 때문에 집을 사고 파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은 뭐 수시로 사고 팔고, 일부러 사고 팔고, 그죠? 2년, 3년만 있으면 또 사고 팔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를 축적을 하는 방법, 취하는 건데 그렇게 어쨌든 이런 부동산을 사고 팔고 이런 과정이 다 문서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옳은 문서, 바른 문서를 금전되는 문서를 잘 사고 잘 팔고 했을 때에 내가 거기에서 생기는 금전 재물이 있는 건데 그 금전 재물이 옳게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성주라는 게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뒤집힐 수가 있어서. 그래서 이 금전재물에 해당하는 이 문서운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뒤집히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성주운을 제대로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이제 결혼하시잖아요.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요. 근데 또 반대로 이혼을 하는 것도 문서예요. 그래서 성주가 바람이 났다, 성주가 뒤집혔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 작용이 일어나면 내가 운값을 못하고 성주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성주가 뒤집히고 혹은 어떤 분들은 뭐그 나이대에 제대로 된 성주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 해운년에 그 나이대에 해당하는 해운년에 꼭 악재를 같이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삼재바람에 내가 치인다든지 어떠한 좀 해운년의 기운이 안 좋을 때 이런 행운이 같이 온다든지 그래서 호사다마라고 나쁜 거와 같은 좋은 게 같이 오게 되는데요. 이럴 때 성주가 뒤집힌다, 바람이 났다, 뭐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럴 때에는 우리가 제대로 된 문서를 취할 수가 없어요. 꼭 탈이 납니다. 어떻게 해서든 탈이 납니다. 예를 들면, 결혼을 했는데, 그 성주바람이 불 때, 이혼이 된다든지, 아니면 대주가 정말로 그 바람에 바람이 난다든지,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돼요. 그래서 괜히 부부간에 불화가 생겨요. 어디 가서 보면, 운 들어오셨네요. 굉장히 큰 운이 성주운이라는 게 들어왔어요. 그러는데, 우리는 맨날 싸워. 맨날 다퉈. 그러다가 그 해운년에 이혼을 해. 갈라지게 돼. 아니면 사람이 사망까지 하게 돼. 그런 불상사가 초래하는 게 성주가 뒤집힐 경우예요. 우리가 또 회사를 잘 다니다가도 뭐 괜한 일로 시비가 붙어서 회사를 잘린다든지 아니면 내가 또내 발로 회사를 잘 다니다가 막 이제 참기도 싫고, 막 괜히 욱해. 그래서, 그때만 잘 넘기면 되는데, 성주 바람이 불 때에
그게 더 극대화가 되다 보니까 내가 참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별거 아닌 걸로 회사에서 또 잘리거나 그만두거나 이직을 하는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성주의 바람이 불 때에는요, 이직을 해도 옳은 직장을 가지를 못해요. 내가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그 바람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주의 운은 10년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 10년간 바람이 불면 내가 계속 막 이렇게 사는 게 고달파지는 거죠. 이랬다 저랬다. 그게 성주가 바람이 불면 그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운도 너무 운을 잘 다스려야 되고요. 그리고 옳은 운으로 가게끔 잘 받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작은 운은 그냥 우리가 모르고도 지나는데 너무 큰 운이다 보니까 이 운을 우리가 좀 잘 다루자 이거죠. 잘 좀 써먹자 이거죠. 내 걸로 만들어서 좀 잘 다듬자 이거죠. 그러면 이게 뭐 배가 되고 배가 돼서 나에게 큰 불을 준다 이거죠.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매번 이제 성주운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제 제가 성주운에 대해서 많이 찍어 놨으니까요. 뭐 영상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담을 수는 없어서 제가 또 이제 이렇게 조금 이렇게 틀린 내용도 담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고 다른 것도 보시면 또 참고가 많이 되시리라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주운이라는 운을 굉장히 예전부터 소중히 했는데요. 그리고 아무 때나 오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놓치기가 너무 아까우니까 자꾸 이런 기회에 여러분에게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요즘에 살기 너무 어렵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세상 살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아졌어요. 언제 좋아질까, 언제 좋아질까, 정말 앞이 깜깜하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점사를 보다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사연들도 많고, 정말 답답하신 사연들도 많거든요. 뭐가 이렇게 앞으로 전진하고 싶고, 뭔가 새롭게, 뭔가 이렇게 돌파구를 찾고 싶은데, 뭔가가 안 잡히는, 그 뭔가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 그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성주만큼은 놓치지 말자.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무당들도 성주운은 꼭 봤습니다. 1등으로 봤죠. 좋은 거 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그렇게 이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문서에 우리가 접하게 되고, 그리고 어떤 문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부자도 되고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살다 보면은 뭐 이직도 하게 되고 내가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을 하게 될 수도 있고, 근데 시작하는 것도 성주운이지만 망하는 것도 또 성주운이거든요. 뒤집혔을 경우에 이게 반대로 가니까. 그래서 성주운이 굉장히 무섭다 이렇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 걸로 잘 취해서 잘 다듬어 가야 돼요. 성주를 잘 모셔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이렇게 있는데요. 성주운이라는 건 1년 중에 언제가 제일 좋을까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봄에도 받고 뭐 여름에도 받고 가을에도 받고 겨울에도 받고 하는 게 성주냐? 그렇지 않습니다. 받는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받지 말아야 될 시기도 있습니다. 봄에 성주를 받으면요, 바람이 난대요. 바람이. 그래서 봄에는 성주를 받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또 개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죠. 개개인의 또그뭐 살고 있는 또 그런 습성들도 다르고 상황이 또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분에게는 좀 바람이 났으면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이냐면 너무 남자가 없거나 여자에게 남자가 없거나 남자에게 여자가 없어. 그러면 오히려 바람이 나게끔 봄에 받아주는 게 좋아요.
이 바람이 누가 있으면서 바람의 그 바람이 아니라 내가 짝이 없어. 결혼도 하고 싶고 연애도 하고 싶은데 짝이 없어. 그러신 분들은 봄에 일부러 바람이 나라고 사람이 좀 들어오라고 그렇게 해서 봄 성주를 받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대체적으로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성주운을 제일 좋은 시기라는 거는 받을 때 우리가 언제 받으면 제일 운이 발복을 할까? 그리고 이 운이 터트려질까? 음력 8월 이제 중순이 지나면 우리가 뭐 내년 운이 벌써 이렇게 들어온다, 시작된다 이렇게 표현들을 해요. 그러면 조금 영리하신 분들은요. 27세, 37세, 47세, 57세, 61세, 77세 나이보다 한 살씩 어리신 분들 26세, 36세, 46세, 56세, 60세, 76세 이분들은 먼저 운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똑똑하신 거죠. 예를 들면 올해도 받고 내년도 받으면 더 좋은 거예요. 남들은 10년에 한 번밖에 못 받는 운을 두 번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6세, 27세, 36세, 37세, 46세, 47세, 56세, 57세, 60세, 61세, 76세, 77세가 지금 성주운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 분들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무나 받을 수 있는 운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이를 강조를 하는 거고 재차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건데요. 왜 그러냐면요. 이런 게 다 문헌에 남아있습니다. 옛날부터 새로운 법은 정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어르신들이. 법도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져 오는 문헌이라는 거는 몇 번에 몇십 번에 몇백 번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정립이 돼서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 제일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어느 문건들이 내려져 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를 뭐 따로 해석을 하질 않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나이대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뭐 성주 문서운이 없나요? 그렇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떤 나이대에서도 다른 나이대에서도 그런 성주운이 발복을 하고 들어오는 분들도 많으세요. 예를 들면 뭐 53세도 들어올 수 있고 55세도 들어올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하시는 말씀인데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제 그럴 때는 그 개개인의 사주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이분이 들어왔나 안 들어왔나를 개개인의 사주를 다 일일이 짚어봐야 됩니다. 똑같은 53세라도 어떤 분은 운이 들어오신 분이 있고 어떤 분은 운이 한 개도 없으신 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일일이 짚어봐야 된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또 제가 말씀드린 아까 26, 27, 36, 37, 46, 47, 56, 57, 그리고 60, 61, 76, 77세 외에는 운의 크기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같은 성주운이라도 같은 문서운이 들었다 하더라도 이분들하고 어떤 다른 분들은 운의 크기가 반드시 다르다는 거는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같다고 보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건 거짓말이죠. 아닌 건 아닌 거니까. 하지만 내가 뭐 53세에 어디 가서 봤는데 문서운 들어도 그것도 문서는 맞아요. 하지만 이제 운의 크기가 많이 다르다는 거 그거를 강조하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뭐 우리가 여러 가지 희노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는데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서라는 거는 금전재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문서라도 내가 이렇게 잘 취해야만이 내 걸로 돼야만이 그 발복을 할 수 있고 운에 예를 들면 운값을 한다고 우리가 그러죠. 운의 값을 치를 수가 우리가 운의 값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운을 잘 다스려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0년에 한번 올까 말까 하는 이 대운을 놓치지 마시고요. 모두들 정말 잘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 어려운 시국이지만 조금씩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채워나가다 보면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잖아요. 정말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이 하시는 말씀은요. 정말 다 보석 같아요. 너무 좋으신 말씀이 많죠. 정말 첫술에 배는 부르지 않지만 그래도 이걸 쌓아가다 보면 내가 이 운값을 만약에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는 동안에 47세 받았는데 올해가 뭐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47세 받은 운을 57세까지 타고 가면서 내가 어떠한 문서의 작용으로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를 내가 얻을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런 걸 놓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올해도 뭐 이렇게 몇달 남지는 않았지만 또 새로운 기운이 다시 들어오고는 있지만 여러분들 하루하루 정말 아무 탈 없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부자가 한 걸음 한 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연희궁 꽃대신도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일은 빌어드리고 일해드리고 뭐 상담해드리고 이런 일들인데요. 일사가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저희는 이제 개인적인 이렇게 일을 할 수가 없죠. 거의 무당이 되면은. 근데 요즘 같아서는 정말 너무 힘드신 분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이런 성주운을 받고 정말 발복이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인생 역전. 정말, 내가 이런 게 정말 부가 이런 거구나. 이런 맛을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뿌듯하거든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이런 좀 맛을 보시라고. 이런 운을 좀 맛보시라고. 운을 좀 받으시라고, 강력하게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다 같이. 부자 되는 그날까지 열심히 빌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런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요. 성주는 꼭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연희궁 꽃대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매번 영상을 촬영할 때마다 긴장이 되네요.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를 알맞게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마음이 아마 이 긴장감을 불러오는 것 같은데요. 오늘도 제가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을 위해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운맞이 내용을 한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너무 급하게 요번에 이제 행사를 이렇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이렇게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참여를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다시 한번 영상을 찍어드립니다. 부족한 면이 있으면요, 저번 영상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예전부터 풍습이라는 게 내려져 왔는데요. 이렇게 애구넥살을 푸는 작용이 이런 방법이 중요한데, 왜냐하면 새해를 열면서부터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때, 우리가 새로운 기운을 그냥 맞닥뜨리면 새로운 기운이 흩어질 수도 있고, 나에게 도달도 하기 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이 새로운 기운을 잘 받아야 돼요. 잘 받으시려면 애구넥살을 다 가셔야 됩니다. 나쁜 걸다 쳐낸 후에, 그 다음에 새로운 기운을 오롯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 첫날, 애구넥살을 나쁜 부정을 다 풀게 되는 거예요. 다 푸시고 그 다음에 운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행사를요, 조금 각별하게 하루라도 빨리 남들보다 앞장서서 애구넥살도 풀고 대운맞이도 같이 해드리려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영상의 내용은 대박 나고 싶으신 분들. 정말 내가 뭔가 조금 뭔가 쟁취하고 싶다. 뭔가는 하나는 이루고 싶다. 이렇게 염원하시는 분들, 소원하시는 분들은 이 영상의 내용을
내용을 끝까지 잘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살고 또 한 해 한 해 해운년의 기운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륭화복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이 태어나서 1세부터 예를 들면 100세 시대라고 하죠. 100세까지 살아가는 동안에 계속 좋을 수만도 없고요. 계속 나쁠 수만도 없습니다. 살면서 한 해 한 해의 기운이 있습니다. 그 기운이라는 거는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와 연관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태어난 사주 팔자의 기운과 올해의 기운이 어떻게 만나느냐, 이 기운이 어떻게 융화가 돼서 꽃을 피우는지 꽃을 지우는지 그게 판가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운년이라는 운세가 굉장히 중요하고 자기의 본연의 본인의 사주팔자가 기본이 되겠지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집이 있어도 태풍에 시달리죠. 집은 잘 지어놨는데 비가 오면 태풍에 들이칠 수가 있는 거고 눈바람이 치면 또 그 눈바람에 또 이렇게 히떡히떡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흔들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내 사주가 아무리 좋게 태어난들 그 해운년 해운년의 기운에 내가 들이칠 수도 있는 거고 흔들거릴 수도 있는 거고 또 꽃을 피울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해운년이 될 때마다 신년의 운수를 보게 되죠. 올해의 운세는 어떤지 가족이 4명, 5명이라도 한 배 속에서 태어난 형제들이 4명, 5명이라도 다 제각각 운기가 다르듯이 그렇게 해운년마다 운기가 다른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해운년을 어떻게 맞이하느냐. 내가 올해 이민년을 어떻게 맞이해서 1년을 보냈느냐.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그러면요, 내년에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색깔을 가진 어떤 운이 들어오는데 내가 그 운을 어떻게 써먹을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써먹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나쁜 일도 있고 좋은 일도 있지만 항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좋을 수만도 없어요. 하지만 되도록 좋게 나가고 싶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조금만 알고 간다면 이 난관을 극복할 수도 있었어요. 그죠? 그런 걸 하나하나 밟고 가기 위해서 앞장서서 운을 받고 앞장서서 운세를 보고 돌다리도 건너간다 이거죠.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대운맞이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어떤 분들이 이 운을 받으면 좋을까라는 거를 몇 가지 추스려 봤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요, 운을 조금 놓치신 분들. 내가 뒤늦게 알았는데 운이 들었었대요. 아니면 나는 올해 뭔가 될 듯 말 듯 계속 뭔가 성과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니면 올해부터 뭔가 시작을 하는데 아직 미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그리고 성주운, 문서운이 들었는데 내가 문서를 좀 놓치고 갔습니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첫 번째 해당 사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내년의 운이 발복하시는 분들 또는 내년의 운을 조금 받아서 이용해서 활용해서 이걸 키우고 싶으신 분들 내가 이 운을 써서 이 운으로 인해서 내가 무언가를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이번 애군액살 프리와 함께 이 대운맞이에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요. 또 우리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영업장을 가지신 분들이든지 아니면 이렇게 사업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어떤 지금도 진행형이지만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내년에 무언가 새롭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계획을 하시는 분들 아니면 내가 어떤 영업이나 장사를 새롭게 계획을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운을 받아서 가시면 좋겠습니다. 또 지금 직장에서 어떤 단체나 회사에서 소속이 돼서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은 직장에서의 승진도 운이고요. 또 직장 내에서의 이동 변동수도 운으로 작용합니다. 좋게 이동을 하느냐 나쁘게 이동을 하느냐
또이 직장에서 다른 직장으로 내가 조금 이동을 하고 싶어. 이직을 하고 싶어. 내가 이 직장을 지금 한 3년, 5년 다녔는데 이 캐리어를 이용해서 내가 다른 직장에 조금 높은 직급으로 아니면 조금 업그레이드 돼서 옮기고 싶다. 이렇게 바라시는 분들. 이런 얘기들이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운이라는 게 작용한다 이거예요. 저희가 지금 뭘 준비하고 있다고 했어요? 대운맞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을 받자 이거죠. 운을 받아서 운을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운 받아서 그냥 장롱 속에 가둬놓고 잘, 이렇게 넣어놓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운으로다가 발복을 하기 위해서 이 운맞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운을 받아서 어떤 거에 써먹고 싶으신 분들, 어떤 소원을 이루고 싶으신 분들은 잘 운을 좀 받아서 활용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지만 나는 뭔가 몸이 계속 건강이 아무래도 조금 약하신 분들, 태어나서부터 약하신 분들도 계시고요. 또, 살아가면서 내가 병마와 싸우시고 계신 분들이 있으세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애군 액살 풀이를 어떻게 하냐면요. 대수대명으로 애군 액살 풀이를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목숨을 대신하고 또 목숨을 대신하는 게 대수대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한번 살려가자. 또, 죽을운에 들으신 분들. 아니면 내가 사고수나 위험수에 있어서 정말 발복은커녕 내가 목숨을 부지하기가 어렵다. 어디 가서 물어보면 좀 조심하세요. 잘 나셔야 되겠습니다. 상문이 드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신 분들. 이런 분들은 이렇게 운으로다가 역전. 그리고 또 애곤액사를 풀어서 소멸. 이런 과정을 꼭 거치셔야 되겠습니다. 또 있잖아요. 이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대박띠 이런 거 있죠. 저도 이제 그런 걸 촬영을 하고 있는데. 운이 들은 띠들이 많아요. 몇 띠가 됩니다. 저도 한 5띠 정도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런 운이 들으신 분들이 만약에 운을 펼쳐야 되는데 어디 가서 보니까 운이 들었대. 그래서 내가 정말 내가 으쌰으쌰 뭔가 될것 같아. 근데 딱내 발목을 잡는 게 있습니다. 어떤 게 발목을 잡냐면요. 부정이 발목을 잡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무서운 부정이, 제일 강한 부정이 상문 부정입니다. 만약에요, 내가 이제 막 운이 좋은 시기가 딱 왔는데, 하필이면 이때 집안의 상이나, 예를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든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신다든지,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 직계 가족 중에 누가 돌아가신다든지, 이런 상문이 들면요, 이걸 상문, 부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정 중에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고 강하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상문 부정이 들면 어떠한 부정이라는 조건은 많습니다. 하지만 작은 부정들은 그냥도 지나칠 수가 있는 거고, 어떻게 보면 알게 모르게도 그냥 흘러갈 수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좋은 기운이 왕성하게 들을 때에는 이 부정이 침범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이렇게 뭔가 이렇게 가드를 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죠. 근데요, 이 상문 부정만큼은 그걸 다 뚫어버려요. 다 뚫어버려요. 정말 강합니다. 상문 부정이. 그래서 우리가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운맞이를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천도를 먼저 해드리고 운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렇게 예법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뭐, 그거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추후에 다시 해드리는 걸로 하고요. 이렇게 상문 부정이 제일 무섭다. 그래서 상문 부정이 들었을 때에는 오히려 이 운으로다가 내가 먼저, 상문이 들기 전에 내가 운을 먼저, 운으로다가 이렇게 막을 치자. 단단하게 내 운으로다가 나를 조금 단단하게 지키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집안에 어떤 상이 들것 같아. 아니면은 지금 오늘 내일 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니면 내 자신이 아파. 아니면 누가 아프신 분들. 그런 분들이 계신 가정에서는 꼭이 운으로다가 운맞이로다가 그걸 좀 막아서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나쁜 걸 막는 것도 운입니다. 그러니까 운을 꼭
뭐 내가 100개를 다 채우려고 하기보다는 마이너스 되는 거를 또 채우는 것도 운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차곡차곡 채워 나가세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해서 이렇게 부부가 가족이 생기죠. 근데 가족 간의 불화, 그리고 이별, 공망. 같이 있어도 무늬만 부부처럼, 같이 있어도 너 따로 나 따로, 이렇게 조금 이렇게 냉랭하게 사시는 분들도 많죠. 살얼음판처럼, 항상 남남처럼, 남들이 보여지기에만 부부처럼, 그렇게 외롭게 사시는 분들 많으세요. 근데요, 힘들고 외롭게 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렇게 부부의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들고, 불화가 있을 때에는 이런 운으로다가 또 극복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떠한 운이 들었을 때는 또 회복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꼭 부부가 이별이 들고 공망이 드는 걸 보면 서로 어떤 산재가 들거나 아니면 어떤 해운년에서 한 분이 굉장히 안 좋은 해운년일 때 이별이 든단 말이죠. 공망이 든단 말이죠. 그게 더 깨지라는 수에 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막아가는 것도 운의 작용이다. 이렇게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은 이렇게 결혼을 못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결혼 운이 굉장히 약하신 분들이 있으세요. 그래서 노총각 노처녀. 아, 요즘에는 뭐 20대에 결혼하는 거는 꿈도 안 꾸시죠. 그리고 그렇게 빨리 가? 아니, 그렇게 결혼을 일찍 해?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20대에 하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 건데, 뭐 아기도 낳고 키우고 이제 어느 정도 기반을 잡고 또 그때부터 내 제2의 인생을 누리기에는 20대 뭐 후반 정도나 30대 초반에 결혼을 하셔서 생활하시는 게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30대 초반도 이르다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 시대가 왔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거의 30대 중반? 그쯤에 결혼을 할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죠. 본인들은 아, 나는 30대 뭐한 초중반 아, 한 33, 4, 5 이때쯤 결혼할까? 그때쯤 결혼해야지. 이렇게 생각들은 하시는데 그때 돼서 누가 있어야 말이죠. 그때 돼서 갑자기 결혼하려면 또 인연이 없는 경우에는 결혼이 또 늦어지겠죠. 그래서 30대 중반을 훌쩍 넘겨. 그럼 30대 후반, 40대가 돼. 그러면 누가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죠? 옛날에는 뭐 제첫자리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올 정도로 여자는 더더욱 불리한 경우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는데 그런 거에도 아무래도 제약이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요즘 추세대로 본다면 정말 결혼 운이 늦어지는데 결혼을 운이 늦어지는 것과 동시에 결혼을 못하고 싱글로 남는 분들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정말 40대가 넘어서 결혼들을 하셔서 아기는 없어. 그래서 우리만 그냥 이렇게 잘 살아보자. 그래서 점점 인구도 줄어가고 아기가 태어날래도 생길래야 생길 수가 없고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작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결혼을 하고 싶어도 결혼이 잘 성사가 안 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결혼을 하셨어도 자꾸 이별을 하셔서 또 일부 종사를 우리가 못 한다는 표현을 하는데 일부 종사를 못 하시고 이부 종사를 못 하시고 자꾸 이렇게 이혼수에 드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운이 약하셔서 그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운을 받으셔서 결혼 운도 열리게끔 이 결혼 운이라는 것도 문서운입니다. 문서운. 그래서 이 문서운이 열리게끔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서운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부동산으로 본다면 우리가 뭐 집을 사는 것도 문서고 파는 것도 문서죠. 그리고 또 결혼을 하는 것도 문서고 이별을 하는 것도 문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문서고, 사람이 죽는 것도 또한 문서입니다. 또요, 관제 구설에 들으신 분들도 문서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요, 이 문서가 다 옳게 가야 되잖아요. 양날의 검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문서운이 옳게 가야 돼요. 그래서 이 관제 구설도 우리가 이겨야 되고, 사람이 태어나야 되고, 죽지는 말아야 되고, 아파트를 사야 되고, 팔아도 또 좋은 값에 팔아야 되고, 이렇게 좋게, 좋은 쪽으로 작용, 옳게, 옳은 문서로 작용을 하게끔 하는 게
운의 작용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뭔가 원하는 게 있는데 뭔지는 몰라. 나는 뭐 특별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선생님이 나열해 주신 거에는 나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뭔가 그래도 잘 살고 싶어. 조금 행복했으면 좋겠어. 뭔가 그래도 나는 뭔가 좋아졌으면 좋겠어. 막연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뭔가 이렇게 특별히 뭐, 뭐를 뭐 사업을 해야 뭐 잘하는 게 아니고, 뭔가 크게 뭔가를 해서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알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 건데, 이렇게 뭔가 나는 그래도 특별하게 뚜렷하게 뭔가 내세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한해 잘 나고, 그래도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합동으로다가, 단체로다가 여러분이 하실 때 소소한 금액으로 뭔가 나도 여기에 한 몫을 하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은 동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이제 연희궁 꽃대신에서요. 이번 이제 행사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누누이 설명을 해드리는 분도 있었고 또 설명을 또 못해드리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은 이게 이제 여러분이 단체로다가 합동으로다가 이렇게 여러분을 모아서 모여서 하는 행사이다 보니까 이런 행사라도 개개인이 하는 행사처럼 정말 절실하신 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세요. 그러니까 더더욱이 제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하면은 개개인이 개인적으로 하는 행사처럼 이걸 다 소신껏 해드릴까를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요. 이 개개인의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물론 다 알려주셔야 되고요. 이런 이름과 생년월일과 주소를 다 저희가 접수를 할 때에 이제 다 기입이 되겠죠. 그래서 이 축원을 할 때, 일을 할 때, 축원을 할 때에, 이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한분한 분의 이름, 생년월일, 주소를 다 읊어가면서 축원을 해드리고 제가 다 그걸 기입해서 올려드립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만약에 접수가 되시면 접수 날로부터 제가 이제 입재가 들어가서 기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서 각자의 기도 내용 혹은 소원의 내용 혹은 뭐 본인이 이렇게 내가 소원이 뭔지를 잘 모르겠어 이러신 분들은 제가 그 사주의 내용을 하나하나 파악을 해서 그 기도 내용을 제 나름대로 아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아, 이분은 이게 조금 부족해. 이분은 이게 조금 운이 강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다 기입을 해서 소원의 내용을 또그 축원과 함께 올려드립니다. 그리고요, 또 이런 일들을 하다 보면은 또 준비물이 있지요.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지만 귀찮지만 어쩔 수가 없어서 못 보내시는 분들은 따로 비방을 쳐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지만 되도록이면 준비물을 본인의 체취가 묻은 서려 있는 속옷과 본인의 분신이 되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열 손가락, 열 발톱, 그리고 또 머리카락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이런 걸왜 준비를 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세요.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저희가 애군 액살 풀이를 할 때, 나쁜 걸 먼저 쳐야 좋은 걸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 애군 액살 풀이를 할 때에 이 허수아비라는 건 본인의 몫으로다가 본인의 예를 들면 분신이나 마찬가지죠. 거기에 벌써 생년월일과 이름과 뭐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을 다 기재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1차적으로 기재를 하고 본인의 속옷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전부 거기에 같이 싸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백살부나 삼재풀이부로 이렇게 다 여밉니다. 여밀 때에도 일곱 매듭으로 다 여민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일곱 매듭을 여미는 이유가 있다고 분명히 했죠. 우리나라 전통이에요. 풍습이에요. 사람이 죽어서 염을 할때 일곱 매듭으로 묶습니다. 그거와 동일하게 묶어서 내 대신해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대수대명으로 보낸다. 나를 대신해서 내 목숨값으로 보낸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나를 한번 목숨을 사는 거예요. 나쁜 걸 풀면서 내 목숨을 한번 건져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목숨을 대신하게 되는 대수대명을
쳐드리기 위해서 본인의 속옷 그리고 손톱, 발톱, 머리카락이 필요한데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뭐 아들이 멀리 살아서 혹은 말하기가 어려워서 말해도 안 줘서 그런 거 싫어해서 그러신 분들은 제가 준비물을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라고만 말씀을 해주신다면 제가 다른 비방법으로 대처를 하는 방법은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푸는 게 중요하시다. 푸시는 게 중요하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멀리서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뭐 외국에서 신청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은 이제 오늘 이 방송을 오늘 이후로 보신 분들은 준비물은 참여를 못 하시죠. 하지만 제가 어떻게 해드리냐면 만약에 늦게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이 끝난 후에라도 도착을 하신다면 일단 접수해서 풀어드리고요. 또 1차적으로는 그렇게 풀어드리고 늦게라도 보내오신다면 다른 액풀이를 할 때 아니면 제가 산에 가서 액풀이를 할 때 풀어드립니다.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풀어드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늦게라도 성의껏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렇게 해서 푸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허수아비로 다 대수명을 치고 나서 이제 운을 받아드리는데 이 운마지가 요번에 이제 에고넥셀 프리와 함께 대운마지로 들어가죠. 그래서 이렇게 운마지를 성대하게 한 후에는 제가 삼산을 돌면서 또 기도를 올려드릴 건데요. 삼산이라는 거는 제가 임의대로 신령님이 어디 찍어주시는 데가 있으세요. 일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딱 이제 영으로 받아서 삼산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삼산을 돌면서 다들 이번에 일하신 분들은 참여하신 분들은 다 기도를 올려드리고 촛불 발언을 해드립니다. 근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이런 일들을 해왔어요. 그런 분들은 다 노트에 적혀 있습니다. 그 노트를 가져가서 다 같이 촛불 발언 해드리니까요. 한 번에 끝나지 않는다는 거 조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일을 진행을 하고요. 또 이제 제가 날짜가 얼마 없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날까지 속옷 없이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접수를 받아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이라도 운을 놓치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접수를 받을 계획이고요. 그래도 이 방송을 영상을 보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준비를 하시는 게 그래도 아직 기회는 있거든요. 그래서 다들 정말 대운만 맞이를 성대하게 정말 한 분 한 분 개개인 하는 거 못지않게 제가 풀어드리고 받아들일 거니까요. 그리고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되는 날이 정해졌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 이제 접수가 뭐 임박했을 때 그때부터는 이제 제가 모든 분들에게 공지를 해드릴 거예요. 어디에서 어떻게 일을 한다. 몇 시에 어디에서 하니까 오실 분들은 오시고 참석하실 분들은 참석을 반드시 해주시면 좋고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제가 사진과 영상을 수일 내로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항상 말씀을 드립니다. 그 참석하신 분들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이벤트 아니면 참석하신 분들만의 뭔가 보너스가 좋겠네요. 그런 게 있는데요. 제가 이런 단체로다가 여러분들 합동으로 하는 단체 행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관할 때 그 일을 중점으로 해드리는데 개개인의 이거는 개인으로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개개인의 공수를 내드리지는 않아요. 공수를 내드리는 걸 전제로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참석하신 분들은 오는 것도 정성이고 가는 것도 정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신 분들에 한해서는 한 분 한 분 공수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들 한번 참석하신 분들은 또 참석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하신 분들도 너무 서운해하시지 마시고 대운맞이 뭐 충분히 제가 이제 그 에그넥셀프리와 대운맞이는 너무나 정성껏 해드리니까 오신 분들은 그래도 오시는 김에 뭔가 얻어가셔야 되니까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이제 공수는 내드린다. 그러면 혼자서 하는 몇천만 원짜리 굿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까 말까 망설이신 분들, 혹은 그날 좀 시간이
뭐 애매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시라는 소리세요. 그런 말씀이세요. 일부러라도 그날은 조금 오셨으면 좋겠다. 하루를 내가 공을 치더라도 그 값을 한다. 더 이상 그 몇백 배의 값은 분명히 반드시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참석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을 보신 분들은 망설이지 마시고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신청해서 접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내용이 마음에 드셨는지 모르겠네요. 이해가 많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조금 이해가 부족하셨다면 제가 전번에 찍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번 다시 한번 참고를 해보시고요.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면 제가 성심껏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대운맞이를 통해서 우리가 모든 분들이 정말 행복하시고 대운맞이 하셔서 대박 터트리시는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